자, 6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B2에다가 형광등만 칠해 보세요. 문제부터 풀고 갈게요. AND가 있죠. 병렬 구조죠. 자, A번에 투부정사 갈수 있습니까? AND 다음에 일단 투부정사 갈수 있어요? 갈수 있죠. 얘하고 병렬 구조겠죠. 일단 다 해볼게. ing 갈수 있나요? 자, ing는 end 다음에 ing는 없네요.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해서 ly 부사의 위치 요렇게 쓰세요. 요거 따로 정리할게요. 왜 말이 안 되는지 금방. 딱 보자마자 B가 답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요거는 이제 요거 병렬 구조 얘기하고 B2 용법을 먼저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따로 LI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할게요. 일단 B는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병렬이 되는 자리가 없어서. From 일단 갈수 있죠? 그렇죠? AND 다음에 From을 썼다면 얘는 뭐랑 병렬 구조야? 얘랑 병렬 구조가 되겠죠? 자, accident rows 갈수 있겠죠? and 다음에 지금 rows가 나왔잖아.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랑 병렬 구조가 될수 얘랑 병렬 구조가 될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좀 복잡하지만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알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해석해야죠. 의미를 파악해야겠죠. 자, 목적은 여행자 수표의 목적은 보호하는 것이다. 여행자를 누구로부터? 도둑으로부터. A번 볼게요. 그리고 to lose. 야, 여행자의 목적이 돈을 잃어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이 LI 위치가 틀렸어요. 보자마자 얘도 답이 아니야. AB는 요건 LI 부사 위치 따로 요거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줄게요. 자, 10번 볼게요. 도둑으로부터 여기 또 프롬이 이렇게 오는 거야. 요렇게 병렬 구조로 도둑으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하는 거고 잃어버린 우연한 돈? 우연 아니잖아. 무슨 잃어버린 우연한 돈말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D번이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D번이고, 얘는 무엇하고 병렬 구조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 얘하고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돈에 대한 우연한 손실이죠.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치? 도둑으로부터 또는 우연한 돈의 손실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풀었는데요. 이즈 투 형광펜 칠하라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B2 형법이라고 하는데 사물 주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즈 투부 정사를 씁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다라는 동사와 것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알 필요 없어요. 명사적 용법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런데 이때 투가 생략 가능하는 경우가 있죠. 사물 주어가 나오고 이즈가 나오고 투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있다. 이걸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뭐 원형 부정사. 그래서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은 all, we should do,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to study hard.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모든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야. 해석은 됐죠?
그런데 이 스터디를 가리키는 말이 앞에 있나요? 두라고 있죠. 그러면 이때 to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다면 생략 가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we need 이렇게 써도 we need to도 이렇게 써도 되죠. All is study hard 이렇게 쓴단 말이야. 여기 to가 생략됐죠. 왜? 이 study를 가리키는 말이 do에 있잖아요. 이해가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물 주어는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다. to 부정사를 쓰면 미래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물 주어가 이럴 때잘 나오더라. aim, 목표는 뭐뭐 하는 것이다. plan, 계획은 뭐뭐 하는 것이다. function, 기능은 뭐뭐 하는 것이다. wish, 바램이죠. 바램은. object, objection이죠. 반대는 propose.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다 나온 적이 있어요. 투부정사 쓰는 거로.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The purpose. 목적은 is protecting.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를 뭐로 바꿔? to protect로 바꿔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것들이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잘 나오게끔 하는 것들이야. 그쵸?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 토플 라이팅 할 때도 그것의 목적은, 그것에 대한 반대는, 그쵸? 그것에 대한 바램은, 그것의 기능은, 그것의 목표는, 뭐 이렇게 할 때, 뭐뭐 하는 것이다 할 때, 비투부정사를 쓴단 말이야. 자, 요까지는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됐어요. 요약을 한번 해볼게. 자, 사물주어가 나오면 is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얘는 뭐뭐 하는 것이다야. 뭐뭐 하는 것이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 주어가 나오는 거야. is to 부정사. 어? 야, 사람은 뭐뭐 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네요. 그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말 따위는 필요 없어요. 1, 2, 3, 4, 5 이렇게 쓰세요. 해석이 다섯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비투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투 용법에서 배워요.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이 다섯 가지 뜻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가능부터 갈게요. 가능은 사물 주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is to be PP. 수동형으로 써요. 수동형. 왜냐하면 뒤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뒤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수동태가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지분녀 is to be seen on the hill. 그 언덕에서 보여질 수 있다야. 같은 말이 뭐예요? can be seen이겠죠. 같은 말이 뭐예요? is visible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IBL이가 붙거나 ABL이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수동의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기 쉬운 또는 뭐뭐 할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치? 보이기 쉬운, 볼수 있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팅을 할때 요렇게도 쓸수 있지만은 대부분 can be seen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야.
알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도예요. 의도는 만약 사람 주어죠. 주어가 is to 부정사 이렇게 씁니다. if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intend to 부정사의 뜻이 되는 거야. 뭐뭐 하려거든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 하려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 하려거든. 자,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다. 조건문이야. 알았죠?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거다. 얘가 뭐야? 원인, 결과죠. 그런데 만약 주어가 is to 부정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면 뭐야? 뭐뭐 하려거든 뭐뭐 해야 된다.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야.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려거든이라고 의도로 쓰고 싶을 때 be to 부정사를 쓸수 있다 이거야. 운명은 아닌 경우도 많은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He is never to return to his country. 이렇게 써요. 뭐가 있어? be to 부정사 사이에 never가 있다 이거야. not이나 never가 있거든요. 요런 게 힌트예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He is to die. 그는 죽을 운명이었다. In young age. 어린 나이에. 됐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을 해야 돼. 문맥에 맞게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글을 쓰는 사람은 독자가 자기 글쓴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해서 잘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버를 준다. 보통 네버를 주는 거야.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가능, 의도, 운명은 그럼 쉽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봐봐. 예정. We are meet. to meet. 우리는 만날 예정이다. 터마로. 우리는 are to obey. 복종해야 된다. 그 법을. 이건 알아서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됐죠? 알아서. 예정과 의무는 알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선생님, 좋았어요. 가능. 의도는 잘 나와. 근데 나머지는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 다 기억해야 돼요? 토플 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일단 다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풀때 문제에서 비투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사람 주어 이즈 투부정사가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문제 풀때 나오잖아요. 또는 독해할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슈드로 해석하세요. 특히 이제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슈드로 해석해라. 알았죠?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슈드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본문 있고 문제 줄때 비투부정사가 나오면 슈드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럼 90% 이상은 맞아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be supposed. 투부정사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야. 해야 되는 거야. 의무도 있죠. 그런데 되어 있다. 됐죠? 예정도 있죠. 그러니까 하기로 예정도 있고 되어 있다. 의무도 있죠. 그래서 의무와 예정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be supposed to야. 그래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물론 뭐뭐로 간주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나오면 그때 설명하고 일단은 기본은 이렇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be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어떻게 할 건지 좀 기억을 하고요.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사람 주어가 나오거든. 그냥 이렇게 쓸게. 사람 주어든 사물 주어든 상관없이. 주어, 그쵸? 상관없죠. 주어 is 다음에 write를 쓸 거냐, written을 쓸 거냐.
이렇게 썼습니다. 더 북이라고 썼어요. 정답은 뭐야?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예죠. 예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삼형식, 사형식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라이트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 투가 생각됐다고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왜 이즈 후부정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잘 기억을 하고요. 우리 LI 부사에 대해서는 따로 바로 설명을 할게요.